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 향후 이동 남사업 국가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도 산업단지 기업과 이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희 시장께서는 입주 기업의 관내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세수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용인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이에 뒷받침할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배우 수요가 확보된 바로 지금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비롯해 새로 유입될 시민들이 용인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지역 내 자금 유입 등 선순환적 구조로 이어져 자족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용인시의 눈부신 발전에서 오랜 기간 흘러 소외됐던 처인구가 이번에는 큰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5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직접 고용 3만 명을 포함한 160만 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탈거인 만큼 그 결실이 주민들과 지역 업체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가 앞장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